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신교 선교 기지가 된 연지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종로 5가 북쪽에 이 붉은 선 안에 구역이 오늘날 법정동 이 연지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연지동 지역에는 개신교 관련 단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같은 곳들이 이 연지동 일대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될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미국의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70년 개항을 하고 난 뒤에 188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신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던 나라는 미국이 되겠죠. 1884년에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해인 85년에 미국의 북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북감리교에서 아펜젤러가 파송이 돼온 이래로 1889년에는 호주, 1898년에는 캐나다 교회에서 장로교 선교가 전개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력이 과연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해방 전까지 내한에 있었던 선교사의 총수가 약한 1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70%가 미국 선교사였고 그중에서 또 장로교 선교사 중에 76%인 518명이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였다는 거죠. 이처럼 한국 선교 초기에 미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각 교파 국가를 대신해서 조선에 이렇게 선교사로 왔을 때 그들이 너무 과다한 이런 선교 경쟁을 막는다라고 해서 예양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서울의 경우는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의 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공동 지역으로 삼아서 각각 교회를 세워서 이 서울에 대한 선교 활동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각 교파별로 분할했었던 선교 구역을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당시 서울 장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의 북감리교회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지금 광화문 가까이 있는 정동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 그리고 남대문 지역에 있는 상동교회를 들을 수 있겠고요. 동대문 지역의 동대문교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세 교회가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비해서 서촌 지역에는 자교교회와 종교교회가 미국의 남감리교회에서 세워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광화문 쪽에 세문안교회가 있겠고요. 북촌 지역의 안동교회와 묘동교회, 이거 인사동 지역의 승동교회가 있겠고요. 또 지금 연지동 지역의 연동교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장로교회에서 활발하게 서울의 선교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는 같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지동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성균관 북쪽에서 발원해서 청계천으로 흘러드는 이 흥덕동천을 끼고 있는 지역에 서울 동쪽에 연지가 있었고요. 이 연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연지동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지동 지역을 지금 사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다리, 초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고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연지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연지동 지역은 일찍이 이곳에 어의궁이라고 하는 궁궐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지동이고 어의궁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어의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효종이 왕자 시절에 살던 집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로 4가 요쪽에 어의궁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어이동이라고 하는 효동 임금의 잠저가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 연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동네이다 보니까 이곳에 오늘날 서울시 보호수가 되어 있는 은행나무도 남아 있고요. 그 동쪽 지역으로는 이렇게 어이궁이 있었다라고 하는 당시의 평면도가 남아 있어서 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 일찍이 1894년에 미국의 북장로의 선교사였었던 사무엘 무어 이분의 우리 이름이 모삼열이 되겠는데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연동교회가 되겠는데 그 표지석에도 1894년 이곳 연목골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해인 1893년에 인사동 지역에 승동교회를 세운 사람도 바로 이 사무엘 무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에 양반이 아닌 최하층민들에 대한 선교가 전도가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였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민족적인 성향들이 강했던 곳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중에 독립운동이 중요한 거점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연동교회는 아주 폭발적인 교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1907년에는 1000명이 넘는 이런 출석교회를 내게 되는 교회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션스쿨로 선교를 위한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연동 남소학교와 연동 여소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그 소학교가 오늘날의 정신여교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연동교회가 되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연동교회에서는 많은 독립지사들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이준부터 이상재 같은 분들 또 여러분들 이 의열단원이었었던 김상호 경우들이 그들의 예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동교회 목사였던 게일이 황성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것들이 개화교육과 독립의식 고취에 이 연동교회가 기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연동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연지동이 기독교 타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원래 이 개신교 북장로회도 정동의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운궁 확장 계획이 대한제국이 세워지면서 경운궁이 황제궁이 되면서 경운궁 확장 계획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북장로교회가 갖고 있었던 땅을 대한제국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각하고 난 뒤에 어이동지 서쪽에 연지동 구릉지대 일대를 매입을 하게 되었으니 연지동 전체의 한 60% 이상의 땅을 이때 결국 북장로교회에서 차지를 하게 되면서 이곳이 결국 기독교 타운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 주택이 건축이 되면서 선교사의 언덕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또 연동교회 가까이 정신여학교 또 1901년에는 경신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서양식 건물의 선교사 택을 통해서 이곳이 선교사의 언덕이라고 불렸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때 세워진 미션스쿨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경신학교와 정신여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위한 선교를 위한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활기차게 특히 오늘날까지 장로 교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세를 이루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후반에 오게 되면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북장로회는 교육사업 자체를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정신여학교는 동창회 지원으로 또 경신학교 같은 경우는 김씨 문중에서 매입을 해서 정릉으로 갔다가 오늘날 해화동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현재 그 경신 부지는 현대그룹 빌딩이 들어서 있게 된 것이죠. 예전의 경신학교의 모습이 되겠고 오늘날 이 현대그룹의 빌딩이 들어서신 경신학교 옛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잠실로 이전을 하게 된 정신여고 자리에 남아있는 그 당시의 학교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연지동 일대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바로 특히 개신교회 중에서도 장로교파가 중심이 되는 중요한 기독교 타운의 형성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1940년대에 오게 되면 일제에 의해서 이러한 선교사들이 다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고요. 해방 이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 지역이 회복돼 나가지만 선교 기지 자체는 해산이 되어버리게 되고요. 그 자리에 뭐 한국 기독교 회관 등이 건립되어 오늘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러면서 70년대에 오게 되면 유신 독재 체제에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되게 된 게 또한 이곳 한국 기독교 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종로 5가 일대가 우리나라 민주화의 거점을 이루게 되기도 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 회관과 기독교 연합 회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 이곳에 현재 이런 민주화운동 기념 현판 등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70년도의 민주화운동이 이 연지동 일대가 그 거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선교 거점으로 자리 잡았었던 연지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도 겉맛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